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사건과 관련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대상이기도 한 2차장 검사는 담당했던 이재명 대표 수사 지휘에서도 배제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골프장과 강원도 춘천의 한 리조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이 금지됐던 2020년 12월 말 리조트에서 수사선상에 올랐던 재벌그룹의 부회장과 가족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2차장 검사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비회원제로 운영해야 하지만 검사들이 원할 때 가명으로 예약 등 편의를 봐줬고 골프장 직원에 대해 불법적으로 범죄 기록 조회가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2차장 검사는 제기된 의혹 가운데 위장전입만 인정하고 나머지 비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2차장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발의했던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한 차례 무산된 상태로 재발의가 추진 중입니다. 2차장 검사는 지난 9월 수원지검 2차장으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관련 수사를 총괄해왔습니다. 대검은 이번 강제 수사와 동시에 2차장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 대리로 발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제 책임하에 합니다. 이정섭 차장이 수원지검 2차장으로 안 갔으면 이정섭 차장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석이 된 2차장 자리는 당분간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겸임할 예정입니다. 대검은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야권 일각의 봐주기 수사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